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1살 소녀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골든버저 두 개를 올렸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 AGT에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골든버저를 두 개 올린 적이 없었다. 골든버저 두 개를 올린 행운아 안젤리카 헤일 11은 평범한 소녀가 아니다. 안젤리카는 4살 때 세균성 폐렴으로 심각한 생명 위험을 겪었다. 그녀는 폐렴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 엄마의 신장을 기증받아 다시 생명을 얻었다. 안젤리카는 18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고 수술로 오른쪽 폐의 흉터가 남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력만큼은 최고였다. 어린 안젤리카에게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다. 그녀는 건강을 되찾자 노래 수업을 받았고 미국 전역의 여러 노래 대회에 나갔다. 2017년 AGT 12번째 시즌에서 그녀는 안타깝게도 복화술 4-1인 파마 12에게 1등을 내주고 준우승을 했다. 이번에 다시 도전한 안젤리카는 첫 번째 오디션에서 레이첼 플래튼의 파이트상을 불렀다. 어린 가수는 오디션 전에 이 노래는 제가 오늘 여기서 부르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노래가 고조에 이르렀을 때 관객들은 함성과 함께 기립박수를 쳤다. 노래가 끝나자 심사위원 멜비는 안젤리카에게 노래에 자신의 개성을 더 살리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심사위원 하위 맨델은 말없이 골든버저를 탁 눌렀다. 관객들은 환호했다. 또 다른 심사위원도 골든버저를 눌렀다. 지금껏 AGT에서 골든버저를 두 개 받은 적이 없었다. 안젤리카가 기록을 깼다.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라며 안젤리카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는 계속됐고 심사위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안젤리카는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힘찬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